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이달부터 아파트 신규 중도금 대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중도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정작 내집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 분양을 앞둔 곳은 전국적으로 41곳, 2만 3천여 가구입니다. 서울 강동, 고덕가, 서초 등 강남권을 비롯해 최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에서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봄 성수기를 맞아 분양 물량은 이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한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신규 청약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이달부터 신규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하면서 분양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분양 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봄 성수기는 매달 3, 4만 가구 이상 분양 물량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이자 부담이나 여신을 강화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호금융권의 잠정 대출 중단 선언에 따라서 주택 경기 이사철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물론 이미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올 초부터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2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지만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